다음 소식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선 민주당과 야당 지지자를 겨냥한 폭발물 소포가 10건이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영어 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도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류 봉투에 성조기 모양 등 우표가 여럿 붙어있고 봉투를 열면 검은 테이프로 감싼 파이프 형태의 폭발물. 2020년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바이든 전 부통령. 시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욕설을 한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 이들에게도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This is clearly an effort to terrorize people politically, to choose people for political purposes and attack them because of their beliefs. 민주당을 지지하는 갑부 소로스를 시작으로 오바마와 클린턴 전 대통령 등에 이어 벌써 10건이 확인됐습니다. FBI는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야권을 상대로 폭발물 사건이 벌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폭력이라고 개탄하면서도 가짜뉴스가 사회를 분열시킨다고 언론 탓을 했습니다. The media also has a responsibility to set a civil tone and to stop the endless hostility and constant negative and oftentimes false attacks. 이에 공화당 소속인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며 사람들을 자극하면 누군가는 미친 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